컨테이너 선사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응해 새로운 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유럽연합 역내를 운항하는 5,000톤 이상의 선박 운영자는 2024년 배출량의 40%, 2025년 70%에 해당하는 매출권을 구매하고 2026년부터는 100%를 구매해야 합니다. HMM은 아시아발 북유럽행 일반 화물은 TEU당 16유로, 냉동 컨테이너는 25유로를 부과합니다. MSC는 일반 화물 21유로, 냉동 컨테이너 31유로를 적용합니다. 머스크는 북유럽과 지중해행 일반 화물에 TEU당 20유로, 11유로를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홍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수에즈운하마저 이용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승무원과 선박을 보호하는 예방 조치로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항로를 남아공 희망봉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8개 국적선사와 해운단체들과 홍해 해역의 위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수부는 홍해 내 우리 선박의 운항 상황을 24시간 추적 관찰하고 유사시 연합해군의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국과 협조, 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할인그룹이 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인 HMM을 품습니다. 할인그룹은 6조 4천억 원 안팎의 인수 가격을 써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펜오션이 선박 매각이나 영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3조 2,500억 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 컨소시엄을 맺은 JKL에서 7천억 원, 호방건설에서 5천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이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할인은 입찰 제안서에 포함했던 영구채 발행 3년 유예 등의 요구사항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한편 졸속 매각 중단을 주장해 온 HMM 노조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되자 할인이 해운산업 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견중소선사 경영난 해소와 친환경 선박 확보를 지원하려고 도입한 위기대응펀드가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진공은 위기대응펀드를 통해 KSS해운과 SK해운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에 투자합니다. 이들 선사는 녹색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선박 건조와 운영, 친환경 연료 전환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지난 6월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해운산업 구조조정지원펀드, 2,500억 원 국적선사 ESG 지원펀드, 2,500억 원 등 5,000억 원으로 운영하다 민간 투자자와 국적선사 투자를 유치해 최대 1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